먹어봐. 이렇게 얼추는밖에 없는데. 이거 진짜 기분 나쁜 질문이에요. 나이 예. 먹어보니까 예. 많이 떨어지고. 누가 그런 말 한다면 그 기분 안 좋죠? 기분 안 좋죠. 안 좋죠. 네. 그러면 이제 본인 스스로 야 예. 내가 여기 이제 꼰대가 되어 가는구나. 영화계에서는 거장, 집에 가면 가장. 우리 집사람 생일을 한 번도 안 챙겨줬어요. 촬영하느라고 밖에 있던가. 그거야 핑계죠. 아니, 집안, 아니 집안에 계셔도 이제, 그걸 챙겨가지고 전화로 했어라도. 아니 그 감독 돼보세요. 그렇게 안 돼. 동서대학교 임권택 영화예술대학 석좌 교수 임권택. 이름에 이렇게 사람 이름 들어가는 경우도 잘 없죠 진짜. 한국에서는 예. 남쪽에 임권택이 학교가 있고 예. 저 북쪽에 김일성 이름이 들어가고 있다고 학교가 저는 영화 만들기를 고통이자 즐거움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옆에 눈 돌릴 짬이 없어요. 그래도 뒤에 가서 내 영화 내가 안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감독님에게 영화는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인생이 녹아서 영화가 되고 영화가 녹아서 다시 인생이 되는 야. 그런 순환, 그런 순환. 안을 산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영화계의 거장 임권택 감독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임 감독님의 사생활을 좀 엿보기도 하고 또 영화 이야기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영화 감독이란 직업이 참 저희는 멋있는 직업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어떤 점이 영화 감독 하면 좀 아, 이 직업 참 매력 있다 내가 생각해도. 매 작품마다 예.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제일 기분 좋은 일은 연기자와 또 감독이나 스텝이 일체가 되면서 몰입이 딱 예, 됐을 때 딱 창의성이 대단한 그 힘으로 예. 살려내고 있을 때 이제 그런 거는 최고 기쁨이죠. 촬영할 때도 그런 느낌이 딱 들 때가 예, 있습니까? 그럼요. 아, 그때는 막 예. 정말 신나지 신들린 예, 듯이 예, 그러죠. 평면 연령이 어떻게 될까요? 감독의 평면 요즘 아주 젊은 감독도 있습니다. 그렇죠? 30대 어디쯤 아닐까요? 그만큼 젊은 사람이 많다는 예. 얘기죠. 그럼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한 몇 살 때가 가장 좀 작품성 있는 작품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네 영화가요 예. 나이만큼 찍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젊었을 때는 젊은 나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돼요. 그 나이를 찍는 거지. 정말 천재 아니면은. 예. 그렇다고 저처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면 뭐 엄청 잘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아닌 거 보면은 많이 그 체험이 있다고 해서 좋은 작품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힘. 힘. 그 현장. 힘들죠. 영화가 참. 네. 아, 맞아요. 밤 셀 때도. 아, 밤을 뭐 젊었을 때는 뭐 3, 4일 막 예. 그 이렇게. 요즘도 밤 새십니까 그럼? 요즘 하기에는 거의 안 새고 저다가 예. 이제 아, 가끔 한 번씩 새고 오는데요. 감독님 덕분에 배우들도 밤 안 새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예. 나이 많은 감독하고 하는 거는 유리한데 그렇죠? 찍다가 아 내가 힘드니까 그만 찍자. 네, 그 뭐 현장에 좀 싱싱하게 들어가야지. 뭐. 현역 감독 중에서 가장 좀 연로하신 분이라고 할까요? 선배님이 지금 실제로 그 현장에서 예. 영화를 만들고 있는 분, 예. 저를 제가 분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감독님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감독님, 네. 우리가 그 옛날에 예고편 보면. 거장 임권택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뭐 이렇게 그렇게 성우들 했잖아요. 네. 근데 메가폰이랄 때 그 예. 종이로 이렇게 소리를 아 종이 나팔 이런 거 나팔 아 그거예요? 그거라고요. 확성되는 메가폰은 예. 아니고. 네 예. 나는 예. 한 번도 그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어 확성기 달린 예. 그런 거로 하던가 예. 했지. 아 요 종이로 된 건 안 하셨다. 예. 종이로 된 그런 건 안 했는데. 그러면. 저희 방송 같은 경우는 자 준비하시고 큐 이렇게 큐 사인을 그렇게 주잖아요. 네. 영화는 우리가 흔히 레디 고 이렇게 알고 네. 이제 그,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럼 요즘도 하시면 자 레디 뭐 이렇게 하십니까? 네, 그럼
감독님 하시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레디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못 봤으니까 촬영 현장 어떻게 지금 70대 연세에도 어떻게 얼마나 힘있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레디고인데 이거를 힘있게 해줘야 하면 안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예. 많은 스태프들이 다 듣고 아, 촬영이 들어간다는 것을 예. 알아채고 똑같이 그걸, 그럼 예. 똑같이 긴장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레디고 한 번. 레디. 예. 고! 고! 이렇게 하세요? 네, 이제 그런데 멋있어서. 멋있어. 그럴 때 제일 멋있죠, 감독은? 레디고를 외칠 때. 또 뭐, 또 많이 외쳐보니까. 연기 지도도 직접 하십니까? 어떡하십니까? 해야죠, 해야. 뭐, 근데 이제 나는 예. 연기를 직접 해보일 수가 없으니까. 예. 그 역할 안으로 예.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설명을 잘 하는 거죠. 감독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만 하고 있으면 좋은 연기자가 아니죠. 그러면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고? 아니 시키는 대로 하는데 감독 그 설명보다도 훨씬 더 잘해야 되죠. 예, 더 몰입을 해서. 그런 이제 연기자들이 명배우지요. 이제. 영화 감독 또 방송국 PD하고 비슷하네요. 이게 PD 앉아있지만 대본대로 하면 대본대로 한다고 야단치고 너무도 대본 벗어나면 제발 좀 대본에 충실하세요 그러고 대본 네. 밖으로 나가는 일은 네. 아 영화는 애드립 거의 예 코미디 하는 쪽에서는 예. 그런 게 그 용납이 되고 있는데 예. 왕정근 아나운서만큼 그렇게 막 일이 빠졌다가 들어왔다 그러지는 못해.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영화는 감각이 중요한데 나이 먹다 보니 감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참 죄송한 질문이 들어와 있네. 참 그 대답하기가 그 진짜 이거 진짜 예 이거 우리 작가가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실례하는 질문 나이 먹어봐 이렇게 할 수밖에 그러게. 없는데 이거 진짜 기분 나쁜 질문이에요. 아, 나이 예. 먹어보니까 예. 많이 떨어지니까 젊었을 때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어떤 면에서 좀 떨어집니까? 기억력이 떨어지고 예. 또 순발력 영화야말로 순발력이 없으면은 예. 힘들어요. 그거 수시로 예. 그 저 변하는 어떤 조건을 그 순발력으로 이렇게 이겨나가고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없으면 하죠. 근데 지금 감독님이 감독님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괜찮은데 혹시 주변 분이 아이고 이제 뭐 임 감독님 연세 들어가서 순발력 떨어지고 뭐 그래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들으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예. 있겠지. 누가 그런 말 한다면 그 기분 안 좋죠? 기분 안 좋죠. 안 좋죠. 네. 끝까지 총명한 감독으로. 예. 그러나 이제 본인 스스로 야 예. 내가 이제 꼰대가 되어가는구나를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알아채고 하니까. 사편제 1편에서 이 선악동 나그네까지 소화해내려고 이제 했었는데 지금 한 13, 14년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제 안에서 그 좀 소화된 것들이 있고 기술진을 데리고 이 현장에 와가지고 점검을 시키고 했을 때 이제는 그 자신이 있겠다 해가지고 100번째에 맞춰서 이것을 좀 한번 결실을 그 맺어보자 하는 생각을 했죠. 예를 들어 뭐 이동으로 홀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 옷이 없는데 쓰겠는데 이거 이거 먹고 싶다면 내가 그 일에 쫓기면 농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 현장에 이렇게 마음이 편한 것은 우리 저 조재현 씨에 대한 그 믿음이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신육 1회 1! 고! 6회 3회 1! 고! 101편의 영화를 만드셨습니다, 올해까지. 근데 101편의 영화를 만든 감독이 잘 없죠?
있어요. 아주 네?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우리나라에? 김수영 감독님. 아, 예. 김수영 감독님. 김수영. 예. 예. 109편인가? 오. 예. 버영남 감독이 예. 100편을 넘겼고요.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작품을. 외국에도 지금 100편 넘긴 분들이 들어 있어요. 들어. 감독님이 그러니까 101편의 영화는 지금 다 하면 영화 이름 제목 열거하세요 하면 반도 못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죠? 101편에 되는 걸 어떻게 다 하세요? 저요. 예. 언제 한번 테레비를 탁 들었는데 예. 60년대 좀 저질스러운 영화가 돌아가고 있어요. 액션 영화인데 예. 처음 보는 영화 같기도 하고 예. 본 것 같기도 하고 본 것 같기도 하고 감독님이 만든 거예요? 뒤 보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래 보다 보니까 나중에 뒤에 자막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감독님이 만든 네. 거 그래서 알았어요. 네. 아 앞면이 있다 싶었는데 그게요. 다른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영화다운 영화 아 이건 내가 제대로 만들었다 이런 영화는 언제부터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 예. 내가 살아왔던 것, 예. 또 내가 직관적으로 체험했던 얘기를 예. 진솔하게 영화에 담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예. 60년대 말 그쯤에서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72년도 잡초를 찍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 영화는 전부 허구예요. 인간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면 흥행 위주의 영화를 주로 만드시다가 네. 이런 작품성 있는 영화로 이제 바꾸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영화사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 어떤 영화사고 영화하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네. 나는 그전에는 1년에 5편 네. 찍었다는 것은 굉장히 인기 있는 감독이었던 그렇죠, 그렇죠. 거예요. 예. 안 그러면 그렇게 찍었지 않나요? 예. 근데 이제 같이 영화를 하자고 이제 안 해가지고 예. 근데 내가 이제 지방 흥행업자한테 미리 팔아서 돈을 미리 걷어가지고 예. 제작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폭삭 망했죠. 왜 그랬냐면은 내가 장사해온 돈 만큼 예. 돈을 드려야 되는데 예. 더 들어가요. 개인 경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더, 예. 좋게 찍고 그렇죠. 싶고 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영화 만들어 놓고 증언인지 뭐 이제는 군사 영화 예. 찍으러 막 떠돌아다니고 예. 그 아는 형이 선전도 뭣도 없이 그냥 펑크 내에서 예. 그 며칠간 채우기 하는 그런. 되다가 이제 아 고띠를 받아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에, 그런 영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하나 얻은 거는 예. 아 저놈이 그래도 저렇게 그 진실된 얘기를 저렇게 해낼 수 있는 감독이라는 거를 이제 증명해 보였다고 하나 이제 뒤에는 이제 어떤 게 나옵니까? 잡초 뒤로. 영화사를 통해서 예. 60년대를 호시절. 예, 호시절로 보고 그러니까 TV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 예, 전. 아, 그때가 가장 좋았던 때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군사 예. 정권 때를 암흑기예요. 암흑기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엄청난 통제를 했으니까. 너무 많은 통제와 예. 이중 검열.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재미가 없어지고 이제 제 영화는 더더군다나 이제 더 재미 없어지고 작품성 쪽으로 추가하니까 이제 네. 예.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이제 영화인들 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이제 위기감도 있고 오니까 의무 제작으로 편속 네 편씩 해라 그러면 그게 이제 소재도 건져내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방공 영화나
새마을 영화나 뭐 이런 재미는 거. 없죠. 예. 내 작품 그 의무 제작은 회사에다가는 외화를 드려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그 70년대 예.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별로 안 좋았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헐리우드 영화는 많이 들어왔고 그렇죠. 좋았죠. 많이 예. 왔고 제작자는 우리나라 영화를 잘 찍어서 흥행시킨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 아주 저 예산으로 네 편 만들어가지고 그 네 편만 만들어서 저걸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편 중에 한 편 만드셨어요? 아, 그럼요. 그런 영화는 별로 기억 안 나시겠네요. 지금.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 게요. 그런 영화를 저는 저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나한테는. 예.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들어가서 무슨 대중상 영화제에서 작품상 타면은 외화 코타가 하나 더 타는 거예요, 제작사가. 또 무슨 방공영화상 타면은 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 영화는 가끔 그런 것을 타니까 예. 재미없는 영화를 오히려 많이 만드셨네요, 그때. 많이는 아니어도 하여튼 예. 영화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예. 그동안에 내가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개봉도 안 할 수도 있고 해봐야 사람도 별로 안 들고 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1970년도 이제 그 말쯤 가니까는 내 영화는 아예 사람이 안 보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임권택의 영화는 예. 그 액션물이라도 예.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씩 80년대 영화에 딱 빛을 본 영화가 어떤 영화였어요? 이제 만다라 이런 영화들이죠. 예. 일소뜸 무슨 예. 시바지 예. 뭐 아다다 막 나오네요. 그냥 그때부터는 막 나오네요. 예. 한 10년 동안 그럼 그런 영화들은 작품성도 있고 흥행도 잘 어느 정도 흥행도 됐고 흥행도 됐고 예. 그때 좀 신기가 있었습니까 감독님은? 한창 잘 나갈 때 뭔가 있잖아요.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씌워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럴 때 간혹은 한참 물이 올랐을 때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주 그 큰 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 풀려 나오기 시작하면 막 풀려 나오면 예. 속으로도 놀래고 할 때가 예. 있는 거예요. 내가 영화 감독하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시죠? 어렸을 때 무슨 꿈이 영화 감독을 하고자 했다든가 예. 무슨 연기자가 되고 싶은 적이 없었거든요. 예. 어릴 때 뭐 하려고 하셨어요? 별로 꿈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 하도 그 세상이 전쟁통이었고 예. 저는 시골에서 예. 낳고 했기 때문에 영화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냥 생업이다 싶어서 우연히 들어간 데가 영화계였는데요. 흔히 영화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영화판에는 어떻게 예.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집이 있기가 좀 뭐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해방되고 예. 그 좌우의 간의 충돌이 있었고 하는데 전라도 그쪽 지방에 그 좀 좌익 예. 운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 우리도 그런 쪽에 속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출을 한 거죠. 집에 있어봐야 뭐 죽음이니까. 예. 몇 살 때 가출하신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다니고 그만뒀으니까 나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부산. 부산. 어떻게 부산으로 갔어요? 다 서울로 가는데. 그때는 예. 수도가 아~ 거기는 적지요. 아, 예, 예. 아, 그래 부산으로 가셨고. 예. 처음 가서 뭐 하신 거예요, 부산에서? 노동판에서 지게도 지고 하는데 야, 그런 게 맞았어요. 군화 장사 하는 분들을 알게 돼 가지고 예. 그래서 군화 장사도 했었어요.
이제 그거를 그런 거를 하는 데를 예. 이제 좀 심부름도 해주고 예. 또 거들고 하다가 휴전 회담이 예. 이제 성사되면서 그 내가 알던 사람들이 그분들 다 서울로 가고 서울로 가고 그때 따라 하신 나는 그분들이 그 가게를 하나 노점을 차려줬어요. 노점 예. 이런 참 감독님 그런 얘기 진짜 실감 안 나지만 재밌네요. 노점을 예. 차려주고 이 군화를 몇 켤레 예. 이제 주면서 장사 잘하라고 하는데 거기 놓고 팔아봤어요 그래? 네. 근데 내가 장사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때는 뭐 한 스무 살쯤 됐을 때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때 알았던 분들이 서울 와가지고 영화 제작을 하면서 이제 맨 바닥 좀 심부름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예.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처음 들어오실 땐 감독이 꿈도 아니었어요? 감독이 무슨 감독이야. 그냥 그날 먹고 예. 사는 거를 제공하는 예. 직업. 참 결과 좀 길을 잘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너무 운이 좋았던 거죠.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영화라는 게. 예. 사람이 뭐 직장에 따라서 자기 적성과는 그렇죠. 전혀 관계 없는 예. 데서 허우적될 수가 있는데, 많은데 예. 나는 그런 거를 찾은 일도 없고 근데 내가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좋아서 할 수 있는 일과 예. 우연히 만난 거예요. 딱 적성에 맞는. 예. 그래서 감독이 되셨고 예. 그 영화판에 있다고 다 감독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예. 저 조감독 같은 거 하실 때 아마 뭔가 잘하셨나 두각을 나타냈다거나 뭐. 조감독한테 그 예고편 같은 것을 만들게 해요. 저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관객을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저거가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도 저는 영화 감독을 할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제 얘기를 해온 거예요. 감독하시라고? 아니 좋긴 좋은데 속으로 좋긴 좋은데 내가 감독하다가 예. 감독은 한 작품 잘 못하면 끝나는 그 거예요? 그걸로 그 영원히 낙인 찍혀버리는 거냐?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되는 건 좋은데 첫 작품 뭐 실패로 인해서 그나마 조감독 그래도 똘똘하게 이른다는 그 직장마저도 이럴까봐 이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한 거예요. 젊은 감독 말을 잘 듣습니까? 연기자나 예, 스태프들이 조감독 할 때는 나 지친했던 예. 그 연기자들이 감독이 돼가지고 첫 작품 오는데 잘 안 들어요. 한 두세 작품까지로.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도 어린 나이에 데뷔로 예. 지금은 이러지만은 그때 또 좀 동안이었어요. 동안이죠.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짜장면을 배달을 시켜도 내가 그거 이리 가져라고 감독 줄 거라고 안 줄 정도니까. 그랬어요? 감독님 고향 얘기 좀 해볼게요. 장성 고향에서는 우리 고향을 빛낸 사람이다 하고 굉장히 정말 예우를 좀 많이 해주시겠어요. 고향과 멀리하고 이제 예. 살았는데 동상 지금, 예 동상 예 동상을 장성 어디 그 공원에다 세웠거든요. 지금 동상 서 있어요? 예. 야 살아 있는데 동상 보면 기분이 어때요? 나는 그 동상 세운다고 했을 때 그 극구 그 사양을 했는데
굉장히 고통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실물 크기예요, 동상? 아, 그렇죠. 딱 실물 크기로. 실물 크기나 될까? 조금 더 클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 고맙죠. 고맙죠. 이제 대단히 고마운데 맑고 깨끗하고 어떤 저 실수도 없이 살아야 되죠, 이제. 잘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아, 그렇게 사실 뿐이잖아요. 혹시라도 저 인생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부담스러워요? 뭔가 때묻은 뭐 무엇이 하면은 그런 이제 또 파헤치고 뭐 어째 없애는 이런 일 있을까봐 안 만나라는 어떤 보장도 없고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 예. 참으로 부담스럽고 이거 죽은 다음에 세웠다면은 훨씬 좋을 텐데. 근데 가서 이렇게 내 동상 보니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아니, 비교적 나를 아주 많이 닮았다는데요. 많이 닮았대. 또 보통 조형분들 보면 조금 뭔데. 하여튼 영화계에서 고향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감사하지요. 근데 감독님 명함을 보면 동서대학교 임권택 영화예술대학 석좌 교수 임권택.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임권택 영화예술대학이잖아요. 이런 단과대학이나 어떤 대학 아니면 학과 이름에 이렇게 사람 이름 들어가는 경우도 잘 없죠, 진짜. 그러니까 이제 없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는 남쪽에 임권택 학교가 있고 저 북쪽에 김일성 이런 것들하고 있다고 학교가 예. 그러니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는 대학 이름 중에는 이런 영화과 말고 들어 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동상은 부드럽다 저기 부담스러웠는데 살아계시는데 과 그 단과장 이름은 괜찮아요 들어가도? 상당히 부담 그것도 서러웠는데 왜냐 그런 제의가 있기 전에 학교를 뭐 보여줬어요. 그때 학교 측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여준지는 뭐 몰랐고 아 영화 감독이 왔으니까 이제 자랑하는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잘 갖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의가 있을 때 아니, 좋긴 좋은데 내 이름 붙여놓고 로열티 그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 아니 그 로열티커녕은 이름 그런 거 붙여가지고 학교가 안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체면이 만약 미달된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막 유리 세야지 그것도 그죠? 유리 센가요? 지금 이제 아주 센 건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강의는 하십니까? 거기서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매번 갈 수도 없고 한 학기에 몇 번씩 그 몰아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아주 좋아하겠네요. 예, 그러죠. 이제 아무래도 그죠? 이제 소문은 많이 난 사람이고, 또 그 영화를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체험한 감독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로 봐서요, 진짜 영광이죠. 청하에 임권택 감독이 와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요즘은 인재들이 이제 영화계에도 많이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속해 있는 대학에도 또 그 학과에 교수님 눈에 띄는 눈이 살아있는 그런 젊은이가 많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영화계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따라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정말 영화에 그 미쳐서 자기를 온통 쏟아붓는 치열한 정신으로 들어와야지 해보니까 안 되니까 빠져나가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건 실패가 됐든 성공이 됐든 그 기간이 굉장히 소중한 나이를 길게 산 끝에 그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각오 없이 덤볐다가는 좋은 시절 뭐 굉장히 그 허비할 우려가 많지요. 아무튼 이 임권택 영화예술대학은 영원할 거 아니에요. 대학에 있으니까. 잘 돼서 영원히 잘 영원히. 돼야죠.
감독님 가정사 얘기 좀 해도 돼요? 뭐 가정이 없는 예. 것도 아니고 뭐. 어, 예. 예. 그러니까 영화계에서는 거장 예. 집에 가면 가장 예, 그렇죠 가장 그죠? 예. 거장은 잘하고 계시는데 가장은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1년이면 반 이상을 제가 객지로 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으로서 100점은 뭐 안 되겠네 아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 예. 가정교육 이런 거를 우리 집사람이 다 해요. 예. 그렇죠. 예. 그렇고, 아버지는 거의 뭐 가정교육 예. 못 하시겠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 영화 감독이 예. 영화 감독이 남편 가문에 별로 안 좋겠네요. 지금 들어보면 그 진짜 반을 거의 밖에서. 근데 이제 앞으로 영화 감독 할 사람들한테 예. 내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사기를 주면 되겠어요? 근데 하도 성격이 아주 긍정적이고 동글동글하셔가지고 영화군도 모난 부분은 용납이 안 되시는 분이어서 예. 그럼 그 사모님은 예. 별로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는 감독님을 예. 그야말로 내조 여왕답게 내조를 해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이고 막 포기하자고 포기하신 거예요? 내조를 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 대단하신가 보네요. 근데 결혼을 늦게 했음에도 40대 하셨죠? 예. 예. 우리 집사람 생일을 예. 내가 챙겨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챙겨줘야죠 그건. 예. 아무리 바빠도 그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한 5, 6년 동안을 한 번도 안 챙겨줬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고 살아계세요? 그게 내가 촬영하느라고 밖에 있던가 그거야 핑계죠. 아니, 지방, 아니요 아니요 스태프들이 뭐 6, 70명이 아니 지방에 계셔도 있는데, 그걸 챙겨가지고 전화를 해서라도 축하한다고 하고 이렇게 그, 근데, 예. 아이 그 감독 돼보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오 해가지고 예. 이러다는 정말 쫓겨나지 하는 예. 거 위기 쫓겨나지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급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람 생일이 정월 보름이에요. 그거 기억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리고 이제 예. 참 만민과 더불어 이렇게 세는데 예. 하루는 그 밤에 보니까 겨울 밤에 이 달이 둥그렇게 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옆에 예. 그 달을 같이 구경하고 있었는데 예. 그게 내가, 생일 아닌 거니까. 예,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 아니, 이거 동지놈의 생일 아니에요? 저 달, 예. 저 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미친놈. 지가 언제 지 옆에네. 챙겨줬다고? 챙겨줬다고. 그러고 보니까 12월 달 달을 보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아, 보름 달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지. 이제. 보름달 보면 경기하는 사람이라고 아이고, 친구들 사이에 네. 이제 그럴 정도 자막 나갑니다. 보름달만 보면 경기하는 임권택 감독. 네. 그 동전놈의 친구들이 그렇게 놀려고 네. 할 정도인데. 그 사모님은 어떻게 만났었어요? 무슨 영화 때문에 만난 네? 거죠. 영화 관계자요? 네. 혹시 배우? 여배우? 네. 아 여배우예요? MBC 참 3기인가 그래. MBC 탤런트? 네. 아, 공채 3개예요? 네, 공채 3개. 오, 캐스팅을 감독님이 한 거예요? 아니, 그 3기 때 그런 여배우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저 다니는 그 영화사의 사장이 오라고 해서 이제 나한테 소개를 시킨 거죠. 그럼 영화 안 하세요, 사모님은? 아니, 뭐 내가... 아, 남편이 최고 영화 감독인데... 아니, 그때는 최고 영화가 아니고 뭐 정말 저지를 찍던 시절인데 뭔 자꾸 저지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그 실제로 그렇다. 칼집이 예. 영화에 그 신인 배우를 써야 되겠는데 예. 그때 그 아가씨 생각이 나가지고 예. 시키는 거예요. 아 그때 소개받았던 아가씨.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제한 건 아니었군요. 예. 그럼요. 그 지방에 가서도 뭘 이렇게 하라고 택택거리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그럼 좀 끌리잖아요. 택택거리면 끌리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감독이 그래도 얼마나 저건 센데 택택거리니까 몰라요. 감독한테 택택거리면 예. 그뭐 싫으면 안 오겠다고 막 그거 그만두고 보니까 연기자로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소질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디 끌렸습니까? 근데 끌렸다기보다도 예. 그러면서
다른 배우보다 유난하게 내가 그 아가씨한테 심하게했던 것 같아. 오. 그래서 뭐 속으로 좋아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모르는 거예요. 연락처도 내가 알라고 안 했고 근데 그게 우습게 되려고 어느 날 충무로 거리를 이렇게 가는데 딱 만나는 거예요. 오. 어. 나이 차이 좀 나시겠네요. 아니 저희 그런 거는 안 묻는 게 저 예? 상대가 참고로 대답, 저는 대답하기 예. 힘들어. 뭐 왜요? 무슨 죄 좋은 것도 아닌데 저는 제 아내하고 띠동갑입니다. 왜요? 저는 제 아내하고 띠동갑이에요. 띠동갑이세요? 예. 아, 그것도 좀 지나친 것 같은데. 예. 아 그럼 말씀하시면 예. 에이 이런 말 나와야 됩니다. 예. 나올 정도입니까? 예. 그런. 예. 그 충분히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거기 예. 그때서부터 이제 만났지요. 어. 그래서. 남들은 예. 내가 무슨 영화 감독이니까 신인 배우 뭐 시켜준다고 무슨 꼬셔가지고 예. 뭐 어떻게 이런 오해들을 많이 있어요. 하는데 예. 천만에요. 그 이신전심이었어요. 서로. 그럼 그거 말고 응. 여배우하고 스캔들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응. 하늘에 맹세할 정도로. 네, 없죠. 신문에 난 건 물론 없는데 진짜로 네, 개인적으로. 진짜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 너무 어린 신부가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리고 예쁜. 그리고 예. 여배우들한테 잘해야 된다. 그 사람들 인격에 대해서. 아 사모님께서. 네, 존중, 아 오히려 그렇게 존중해야 된다. 아, 예.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너무 그 어린 예. 나이에 이제 부인을 맡고는 그러기에는 왜냐하면은 왜 없겠어요. 그 여배우 쪽에서도 예. 그래서 감독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예. 있으면. 근데 이제 그런 걸 이겨내려고 지키려고 애를 썼죠. 자녀는 몇을 두셨습니까? 아들 두 놈을 예. 뭐 잘 아들만 둘이에요. 네. 영화계 종사하시는 분들 자녀들 보면 또 역시 2세들도 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큰 놈은 예. 이제 그 기획 쪽 일을 좀 하고 싶다고 예. 한참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예. 지금은 뭐 공부 좀 더 한다고 예. 대학원 다니고 예. 그다음에 차남은요? 그 놈도 연기 아, 그 연기. 나는 사실 별로 달가운 게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왜 할 수 없냐면은 이 내가 원인 제공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리고 일주일 그 물어보지도 관심을 보이지도 않다가 예. 하루 이제 찍고 있는 현장에 와가지고 이제 밤을 꼬박 세우니까 이제 이거. 그놈이 운전하고 이제 새벽에 예. 처음 물었다고요. 예. 어떤 연기자가 되고 싶은데 하고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이제 물어보면서도 이제 속으로 조마조마했는데 그런데 자기는 무슨 주연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무슨 카리스마가 있는 악역 같은 거를 하고 싶다고. 예. 그래 그런 거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면서 네 그래도 네 아버지가 영화 감독이지만은 너를 도울 수가 없다. 없다고 하셨어요? 자식이니까 하고 그 내 영화 속에 기용해가 지고는 영화인들이 그 눈이 곱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놈이 자기도 뭐 도움받을 생각이 없대요? 없다고. 그래. 근데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빨리 클 수 있는데. 무슨 단역도 하고 돌아다니고 그놈의 이름은
권현상인지로 고쳐가지고. 예명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임시로도 안 하는 거예요. 임시로도 안 하고. 그냥 말대로. 예. 아빠의 도움을. 오. 끝까지 안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아, 도와주려면 도와줄 수 있죠, 사실 뭐. 아이고, 뭐 아니면 누구한테 편하게. 추천을 해줘도. 아, 근데. 예. 저 혼자 그렇게 해본다는 게. 대단히 고맙고. 예.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감독이시니까 뭐 연기력이나 뭐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 새끼에 대해서. 안 돼요? 객관성이.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고. 예. 근데 무슨 그 아주 뭐 아니지는 아닌 것 같고. 예. 감독님 성격 좋단 말 많이 듣죠? 그렇죠. 난 뭐 사람 좋은 사람으로. 예. 유명하잖아. 예. 그러면 그 스태프들이나 연기자한테는 좀 무서운 감독이에요? 아니면 아주 편안한 감독이에요? 무서운 감독이 돼서는 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스태프들이고 연기자고 그 현장에 오면은 베스트를 다 해낼. 예. 수 있는 또 창의성을 이렇게 꺼낼 수 있는. 예. 그런 편안한 분위기 안에서 연기를. 예. 하든가 말든가 해야. 예. 된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이건 작전상 화내고 한 거가 뭐 찍혀 나와가지고 굉장히 화 잘 내는 걸로 잘못 오해하는데 절대. 예. 그럴. 그 화는 작전상의 화였다. 아니 조금 화도 날 때도 없는 것은 아닌데 그 화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로 치면 덕장이라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장수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드러내서 현장을 헝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독님 지금 배를 내밀고 계신 거예요? 저절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담배를 끊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좀 나오셨습니다. 네, 좀이 아니고 많이 나왔다고. 네, 정말 많이 피우셨다면서요. 애연 가셨는데. 옛날에는 막 스냅을 많이 했어요. 그. 예. 스틸맨들이. 예. 99%는 담배 물고 늘 들고. 담배 들고 있는 거죠. 예. 그 담배 끊는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공개해서는 안 되겠는데. 뭔 담배 끊는데 공개해서 안 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예. 네, 네. 더 궁금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이거 끝나고. 예.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 그럼 그런 얘기를 여기다 해주셔야. 아니. 수많은 분들이 담배를 끊. 예? 그거는 내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자꾸 더 궁금하게 하십니다. 네, 이때가 오늘 지금 2편째인데 3편도 하실래요 그러면? 아니 그냥. 네? 저 담배 특집을 해가지고. 그 저 끝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 기왕에 담배가 나왔으니까. 네. 담배를 끊으니까 참 좋던가요? 글쎄 이렇게 배가 나오는 것이 좋은 일인지 몸에 좋은 일인지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컨디션은? 컨디션은 그 이렇게 살찌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무게가 주는 부담스러움이 있어서. 운동은 따로 좀 하십니까 그러면? 아니 별로 운동하는 거 없는데. 그러면요 건강은요? 그 현장에서 일한다는 자체가. 예. 엄청난 중노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노동을 감당해내는 걸 보면 건강은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감독님은 물론 개인 몸이지만 이 개인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수많은 우리 감독님을 흠모하고 있는 팬들. 그런 거 늘 생각은 하시죠? 국민들이 나한테 기대를 아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내가 정말 건강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내 능력에 비해서는. 예. 또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도 겸손하게 했고. 예. 나 스스로는 영화. 예. 만들면서 늘 턱걸이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100여 작품 만들었으니까 뭐 적당히 해서 척척 다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예. 하는지 몰라도. 예. 천만의 말. 예. 매번 턱걸이를 해요. 턱걸이를 늘 그러니까 고개하는 마음으로. 네. 하신다.
옆에 눈 돌릴 짬이 없어요. 예. 그래도 뒤에 가서 내 영화 내가 안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야, 욕심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욕심이 이제 오늘날에 임건택 감독님을 만들어주신 거죠. 네. 영화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영화 만들기를 고통이자 즐거움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창의성이 예. 살아나는 그런 것이 순조롭게 화면에 담길 때의 즐거움도 있는가 하면은 예. 그것이 안 돼서 오는 고통도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둘 다가 있는 세계죠. 기쁨이 크니까 그래도 하시겠죠? 그렇죠.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감독님, 영화 감독 안 됐으면 다른 직업 가졌으면 뭐 어떤 직업 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거를... 구두 장사는 아마 계속 하진 않으셨을 것 같고 네, 그거는 나 장사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거 안 되고 그... 우리 집사람 얘기로는 예. 음식 만드는 요리 프로를 내가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 좋아한대요. 아, 그러세요? 만들기도 하십니까? 아니, 잘 만들지는 못하는데 보는 것만 좋아하세요? 뭐 한두 가지는 예. 이제 들어 만들면은 맛이 괜찮다는 소리들 듣는데 야, 그럼 근데 감독님 요리하신다니까 신기하네요, 진짜. 예. 그 하도 그 요리 예. 만드는 프로만 나오면 거기 보고 있고 하니까 아, 그러세요? 예, 옆에서 예. 꼭 만들어보고 싶은 영화 지금 이제 늘 가슴속에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그럼 언제? 다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젊었을 때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있는데 그걸 만들었군요. 이제 그 못 만들죠. 아, 젊었을 때 그 만들어 봤으면 아직 못 만들었습니까? 그런 것이 예. 늙은 나이까지 그런 소재로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예. 생각이 지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이 쌓아가면서 아, 예, 예. 아 저거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거구나 하는 예. 나이만큼 예. 만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음 영화는 뭐예요? 아직 뭐 감독님이 어떤 만들고 싶은 영화만 있으면 영화사에다 나이가 만들고 싶다 하면 다 되죠? 그러지도 않아요. 뭐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할 때는 그랬었죠. 예. 그런데 예, 최근에 내가 예. 내 영화가 별로 흥행되는 것이 없어가지고 예, 그렇지도 않고 예. 네. 그러면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만들면. 아이고, 임권택이라는 이름 석자만 들어가도 그 영화가 어딘데요? 아이고, 내가 신입니까? 뭐. 근데 감독님, 섭외 안 들어오면 진짜 서운하시겠어요? 안 들어올 일은 없지만. 그 뭐, 아이고,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 대로지. 그래도 유명 감독이시고, 제 최고 감독이시니까. 아니, 아주 잘 나가는 감독들도 다 뒤에 가서 그렇게 그런 것을 겪고 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감독님과 쭉 말씀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생각했는가 하면 남들이 볼 때는 정상에 서 있는 분이고 본인은 전혀 정상에 서 있는 걸로 아니지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아무튼 보기 참 좋으세요. 아이고. 스포츠에는 그랜드슬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영화계에는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그거 모르겠는데. 휩쓰는 거? 모르겠어요. 하긴 지금 더 제가 감독님께 또 상 뭐 이렇게 하면 좀 신뢰되는 질문이겠죠. 네. 이제는 그렇죠. 신뢰죠. 그죠. 상 욕심 없죠. 이제 네. 받을 거 다 받으셨고 아니 주문은 받겠죠. 그런데 이렇게 솔직하실 수가 예. 그런데 욕심은 없잖아. 욕심을 예. 낸다는 거는 예. 스스로 그 이제는 노욕에 들어가는 거죠. 예. 임권택 감독님은 평생을 영화와 함께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에게 영화는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답을 하실지.
뭐 내면은 내 삶이죠. 예. 삶 자체. 예.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 인생이 녹아서 영화가 되고, 예. 영화가 녹아서 다시 인생이 되는 야. 그런 순환. 어록에도 어떻게 다시 한번? 인생이 녹아서 영화가 되고. 영화가 녹아서 인생이 된다. 네, 다시 인생이 되고. 아, 그런 순환을 산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온통 그런 세월을 살고 있으니까. 예. 관객들에게 어떤 감독으로 남고 싶으세요? 임권택 감독 하면? 너무 오랜 그 감독 생활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조금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영화들도 많이 했고 예. 뭐 옛날에도 좀 히트작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찍었겠죠. 그러나 그런 히트를 떠나서 좀 어설프고 그 미지는 것이 많은 영화일지라도 진실에다 대고 찍으면은 그 생명력이 정말 오래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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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흥행된 거는 잠깐이에요. 예. 네. 관객의 그 기억에 남는 그런 필름을 만들어낸 영화감독으로 기억되고 싶은데 예.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질문. 장성 출신이시잖아요. 네. 장성 출신으로 오늘날 동상까지 세우실 정도로 본인은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계시지만 고향 분들이 방송 보고 계시니까 뭔가 뭐 고향 분들께 한 말씀 하십시오. 그냥 무슨 말씀이든지. 귀소 본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참 오랫동안 이렇게 객지를 떠돌면서 본인 스스로도 참 이렇게 예, 감당하기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런 동상이 세워진 그런 거, 고향. 이게 제 의지를 떠난 그 사건일 테지만은, 그러나 그런 고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또 감사해 하고 그랬습니다. 감독님, 101번째 영화 내년에 개봉될 달빛 길어 올리기. 네. 많은 사랑 받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2회에 걸쳐서 감독님, 악수 한번 청하고 싶네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건강하세요. 네, 네.